네, 6위 소식은 이런 내용입니다.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나밖에 없다, 의지할 곳이 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얘기를 나눠봐야 할 텐데요. 자, 지난해 11월에요. 최순실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을 때 진술했던 내용을 저희가 재구성해 봤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통령께서 수시로 연설문과 이 말씀자료 보내놓는 것이 저도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제 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솔직히 저는 정우성이 보내온 문건 절반도 못 봤어요. 예. 뭐 제대로 볼 시간도 없고 제대로 기억도 안 납니다. 대통령님 주변에는 저 말고는 뭐 개인사까지 믿고 의지하실 분이 딱히 없으셨고 그 배신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대통령님 곁을 떠나지 못했던 겁니다. 자, 원한 적이 없는데 청와대 측에서 문건을 전달을 해줬고, 본인이 보여달라고 한게 아니라 봐달라고 해서 봐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군요. 이거 선을 긋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볼수 있겠고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나왔던 이야기에 더해서 대통령이 매번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보라고 정호성 비서관에게 시키진 않았을 것이다. 네. 그런데도 정호성 비서관이 자신에게 의견을 물어봤다라고 하면서 일단 작년 11월 검찰 조사에는 대통령도 일부 감싸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극적으로 대통령과 자신이 최순실 씨가 협력 관계를 이루어서 국정을 농단하고 여러 가지 인사에 개입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적극적인 그런 협력 관계가 아니고 대통령을 이용해서 자신이 뭔가 사익을 추구하고 국정에 개입한 것도 아니라는 점 등등을 부각시키려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러한 주장과 배치되는 증거물들이 나오고 또한 정호성 비서관의 진술도 있기 때문에 네. 과연 법정에서 이러한 최순실 씨의 주장이 진술이 어디까지 인정될지는 미지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 마지막 부분, 저희가 이게 그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그대로 재구성을 한 내용인데요.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내가 박근혜 대통령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를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검찰 조사의 내용 그대로인데 네. 좀 와닿으십니까? 이제 본인의 어떤 이제 그 변명을 하는 거고요. 네. 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대통령 주변을 맴돌았느냐, 이것에 대한 자기 항변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 곁에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곁에서 왜 인사에 개입을 했느냐.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공식적인 사람이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있었던 것이니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본인은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곁에 있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곁에서 무엇을 했는지 네. 그것이 이제 위법하다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그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지난해 11월 최순실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한 영상이었고요. 바로 어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최순실 씨 공판이 열렸는데 이 재판정에서 최순실 씨와 최씨측 변호인단이 했던 대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저희가 화면으로 재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났네. 난 운전자 앞으로 된 대포폰으로 청와대랑 연락한 적이 없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아. 물론 박근혜 대통령하고 통화를 하긴 했죠. 근데 이게 완전 조작된 작품이고 이거를 훔쳐가지고 대통령 된 후에 통화한 게 10번이나 될까요? 500번은 말도 안 돼요. 그걸 왜못 막아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독서를 좋아하는 엘레강스한 여잔데 하루도 책을 안 읽으면 제가 입안에 이렇게 가시가 돋아요. 제가 큰일 났네. 이거 다 죽게 생겼네. 너무 살기 힘듭니다. 너무 살기 힘들어요! 변호사 말고 아무도 못 만나게 하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네, 특검 측에서 이 차명폰으로 최순실 씨가 대통령과 500여 차례 통화했다라고 밝혔는데 그 부분을 지금 전면 반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근거가 다 있지 않나요, 특검에? 예, 일단 최순실 씨 입장은 통화를 아예 안 한 건 아니다. 약간 좀 애매한 입장을 보이긴 네. 한데요. 특검에서 밝히기를 거의 600건에 가까운, 580에서 90건에 가까운 통화 기록을 이미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네. 근데 다만 박 대통령의 휴대폰이 아직 압수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를 최순실 씨 측에서는 이게 거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통화 내역이 있으니까 이 최순실 씨 측의 그 변호인의 반박에는 그닥 힘이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차명폰의 번호를 장시호 씨가 특검에서 분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기억했다가 예. 검찰에 알려줬죠. 예, 암기했다가 이제 이거를 역추적해가지고 차명폰의 그 통화 내역을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네. 더욱 최 씨 쪽 변호인의 진술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가 사실 헌재에도 지금 증언대에 오를 뻔했었는데 그게 또 무산됐다면서요? 예, 이게 지난달 16일에 6차 공방, 네. 6차 변론 때 나와서 박 대통령과 있었던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들어간 바 있는데요. 네. 사실 그때와 지금과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자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손소 변호사님. 네. 지금 헌재가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신청했던 모든 증인들 뭐 이런 걸 지금 다 신청을 거부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떤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네. 변호인단 측에서는? 네, 일단 그 대통령 측에서 여러 가지 그 신청들을 했는데요. 일단 그 3월 초에 최종 변론 기회를 열기도록 좀 기다려달라, 연기해달라라고 네. 했습니다만 이거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또 이른바 고용태 녹음 파일, 김수현 녹음 파일이죠. 이거를 직접 재상에서 들어봐야 된다, 증거조사하자라고 했지만 이거 역시 받아들여주지 않았고요. 네. 또한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이제 그 자신의 의견만 말하고 이제 그 신문을 받지 않아도 되느냐라는 네. 그런 그 가능성을 물어봤습니다만 헌법재판소는 네. 불가능하다. 네. 출석한다면 소추위원 그리고 또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신문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대통령 측에서 신청했던 여러 가지 그런 절차들이 현재까지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재 측에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의 요청했던 거는 다 안 된다.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거부를 한 거잖아요. 예, 지금 24일에 변론이 종결되니까요. 네. 변호인단 전원 사퇴를 만약에 한다면 네. 할 수 있는 시간도 지금 얼마 없습니다. 그러니까 24일이 네, 종결되니까 24일을 할 것 같지는 않고 만약 네. 그 전에 혹은 내일이라든지 이렇게 만약에 그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한테는 완전히 비상 상황 아닙니까? 그런 어떤 컨틴전시 플랜 같은 그러니까 아주 비상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네. 신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박 대통령이 그 헌재에 출석한다면 제 생각인데 이것은 네. 그 박 대통령이 신문에 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네. 텔레비전으로 생중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한테 본인의 어떤 정당함이라든지 뭐 억울함 같은 게 있으면 직접 호소하는 게 오히려 박 대통령의 지금 현재의 상태로 봤을 때는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상황 그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지금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불과 한 1, 2주 전까지만 해도 들고 있는 카드가 굉장히 다양하다. 그리고 많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은 식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었거든요. 근데 불과 일주일, 열흘 만에 입장이 지금 상당히 좀 안 좋아진 기류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헌재가 일단 변론, 최종 변론일을 확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이상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실상 이 문이 닫히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기한 내에 자신의 어떤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헌재 결정에 따라서 이 대통령직에서 이제 파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대통령으로서는 최대한 자신의 어떤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가지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요. 만약에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라면 헌재에서도 조금 늦추더라도 기회를 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그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그 근간은 법치주의 아닙니까? 네. 법에는 이 강자의 논리뿐만 아니라 약자에게도 어떤 보호할 수 있는 그 권리와 권한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로부터 대통령이 탄핵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탄핵당한 대통령이 자신을 변론할 수 있는, 변호할 수 있는 기회도 주는 것이 이 법치주의 정신에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섯 가지 순위 살펴봤고요. 다음 순위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